네, 다 됐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시간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, 예, 그, 우리 패널들이 한 차례씩만 질문을 하셨습니다. 이 워낙, 이, 그, 예민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 패널들께 1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,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, 이렇게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? 네, 그러시죠. 저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토론 나가면 2라운드는 되는데, 한 라운드로 끝나는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질문을 갖다가 비장 질문을 했긴 하는데, 처음에 그냥 너무 짧게 끝났어요. 조금. 그런 걸 조금 설명이 됐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. 하여튼, 뭐, 시간 절약상 질문하겠습니다. 같은 질문인데요. 지금 한나라당의 저 단일 후보로서는 아주 위험하다. 그러니까 복수 후보라 해야 된다. 우리 저 고성국 박사께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, 같은 얘기인데.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우리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은 여러 가지로 경륜이라든가 또는 민주화, 노동운동, 투쟁 경력, 또 지사 재선, 국회의원 3번, 여러 가지 경륜을 아주 누구보다 싸운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구출하기 위해서 흑기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당장 대권 주자로서 선언하고 나와야 된다.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런 얘기고, 같은 중국 질문인데.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안보 외교 전략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 1848년 방준원이라는 사람 청국 그 일본 주일 공사했는데 우리한테 그 저 귀띔을 했어요.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생존하려면 친중 결일 연민해야 된다.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사강이 있습니다. 시간 지나서 다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몸짓을 해야 되나, 어떻게 이 사람들 중국이라든가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입장을 다 취해야 되는데, 어떤 사람은 소장학자들은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퇴근해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미국은 또 경제 재정위기로 쇠퇴를 하니까 말하자면 버려야 된다 이런 뉘앙스는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, 또 하나는 너무 많이 하는데요. 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맞춤형 무한복지를 갖다 주장했어요. 그것과 박근혜 고용 복지와 연결하는 연계하는 것은 박근혜 복지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? 그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최 교수님.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복지 쪽으로 얘기가 도는 것은 참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인데, 마치 6.25 바로 그 전날 북에서는 다 이게 남침 준비 맞춰놓고 이제 쳐내려간다 이러고 있는데, 그 바로 전날 6번에 다 장교들 모여서 댄스 파티 벌어지는, 뭐 이런 어떤 것을 비유할 수 있는 참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. 실제 상황이고, 지금 보면은 안보적으로 보면은 김정일로서는 대한민국을 월남처럼 적화시킬 만반의 준비, 땅 위에 준비, 땅 아래 준비, 부중식중으로 지금 다 해놨다.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. 왜냐? 정치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한다. 맞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? 우리가 또 우리가 20대, 30대 얘기했는데 20대, 30대가 지금 요번에 투표 결과로 봐서 매우 걱정스럽다. 이것은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, 젊은이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. 전교조는 지금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, 심지어는 대학교에 무슨 그 학생조직 민교협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러고 있는데, 우리는 20대, 30대를 그냥 정치인이 얘기를 해주나요? 언론이 얘기해주나요?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. 그러고 나서 이게 큰일 났다. 이거는 이래서는 이제 안 된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시간도 이제 별로 없고, 가만히 보니까 한나라당 이미 구실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도 이제 전 뭐 아예 기대도 안 했지만,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은 양당 간에 분명히 단안을 내려야만 한다. 왜냐하면 지금
전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참 국민들이 흠모하니까는 그분 흉내냈는데 한 결과는 거꾸로죠. 자,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 열심히 지금 그러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분명한 단안 이쪽으로 쓸 건지 저쪽으로 쓸 건지 아까 6.25 선언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6.25 선언은 그 자체가 단영 문서고 대한민국 사멸 음모 그 자체의 핵심 결정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. 다 각 분야에서 뭐 세계 제일 가는 인재들이 지금 뭐 학교고 뭐 기업이고 지금 뭐 스포츠계고 예능계고 다 휩쓸고 있는데 이 기생충, 저 암세포, 이 정교조를 비롯한 이런 애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 이건 다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참 난 무서운 책임을 져야 될 거다. 김문수 지사님도 뭐 이런 거 사정 만약에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면 내면적으로 한패가 아니라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내년에 나라가 끝장낸다 어쩐다 뭐 이러고 다 땅 밑에까지 준비 다 마쳐고 있는데 여기서 모호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단안을 내서 불안 요소를 다 뿌리 뽑아라. 거기에 나선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뭐 그건 개인적인 결단 저 지켜보겠습니다.